많이 기다렸지? 아니야.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하고 많이 안 지루했어. 근데 왜 보자고 한 거야? 나 저번에 속옷 살 때 엄청 부러워하는 거 같더라. 너 이거 갖고 싶었지? 니가 하나 샀어. 오, 야, 나 이런 거 못 입어. 이거 너무 야하고. 뭐가 야해? 완전 귀엽고 섹시하기만 하구만. 어우, 야, 나 이런 거 못 입어. 아이씨. 야, 봐봐. 편견 타파, 선입견 제로. 세상이 다 저렇게 편견, 선입견 걸어내자 그러고 있는데 너는 답답하게 속옷이 암에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. 맹만이, 학생의 귀엽고 섹시한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선입견도 갖지 말고 입어. 입으면 엄청 귀엽고 섹시할 거다. 그럴까? 당연하지. 예쁨이 서로 너를 반길 땐 only 탑승전과지만 나를 때 아님 dishing out 언젠가 리비행 fake쟁한. 진아야, 너도 한번 해봐. 오디션도 떨어졌는데 뭐 이제 그만해야지. 편견 타파, 선입견 제로. 떨어지면 끝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. 내가 추고 싶으면 추는 거지. 그래도 사람들도 많고 쟤들보다 네가 훨씬 잘 쳐. 해봐, 해보자. 그 여자 있죠. 무심시한 그녀.